새해 초부터 대한민국이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주요 기업의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고물가, 소비 위축, 또 제조업 부진이라고 하는 삼중고로 경제 침체 속도가 아주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격적인 안보 참사가 겹쳤습니다. 국가의 양대축인 민생과 안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히 참사 정권이라고 할 만합니다. 국민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장군 멍군식의 말폭탄으로 안보 무능을 감추고 당권 싸움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비상한 위기의식도 국민 고통에 대한 공감도 전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집권 세력 전체가 국정 책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책무가 우리 정치에 있습니다. 최악의 위기에 놓인 민생경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2022년에 멈춰 서 있는 일몰법 논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특히 경계와 작전에 실패하고도 거짓말로 참사를 은폐하려 한 정권의 국기 파괴, 국기 문란을 엄정하게 추궁하겠습니다. 민생경제와 안보가 붕괴 직전인 상황을 방치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라는 주장은 참으로 뻔뻔한 직무유기입니다. 정부 여당은 비상시국에 걸맞는 책임감으로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주력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법정 앞에서도 정권의 인면수심이 변치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조특위는 두 차례에 걸쳐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유족들과 국민은 정권에게 진심으로 참회하고 사죄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 누구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은 스스로 재난관리 책임자임을 인정하고도 참사 책임을 현장의 공무원들한테 떠넘기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책임은 통감하는데 책임은 질수 없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걸 대통령만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파면이라는 국민이 다 아는 답을 대통령 혼자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즉시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쫓아 이상민 해임을 건의한 것에 대해서도 응분의 답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집권 8개월 만에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길로만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가의 불행입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고 대통령실과 내각을 개편해서 변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기 바랍니다. 시중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좀 듣기가 민망할지 모르겠는데, 이 정권이 번데기 정권 같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까 싶은데, 내로남불 뻔뻔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기가 막혀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전합니다.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나.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치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 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